천사니 덮게 수야 수이강물 바람마랑 일도 참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이렇게 청살이 시작. 청살이 덮게 수야 수이가물 사랑 마라 일도 참회하면 다시 청산이 겪겠어야. 이거는 이제 청산 푸른 상속을 말하는 거죠. 청산이. 청산이 겪겠수는 이제 그 저기예요. 푸르고 맑은 그 벽계수가 이제 거기 저기에서 드라마에 보면 어떤 그 누구야 저 선비의 이름이 이제 벽계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청산은 이제 푸른 산속을 말하는 거고, 여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말하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벽계수는 뭘 말하냐면 푸르고 맑은 그 수라 그러잖아. 신의 물을 말하는 거야. 예. 이게 청산 푸른 산속에 있는 아주 푸르고 맑은 그런 신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 말아 이랬잖아요. 그게 수의감은 뭐냐면 색이나 이렇게 뭐 헤아린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수의감을 자랑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 하면 그랬잖아요. 일도는 한 가지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 한 길을. 창해는 이제 넓고 이렇게 푸른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러니까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니. 쉬어간들 우리가 쓸 때는 쉬어간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는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 수로다가 해죠. 시자를 수여간들 어떠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니. 명월은 이제 밝은 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망공산하니, 그러니까 빈 산에 이제 명월이 밝은 달이 이제 가득히 찼다 이제 뭐 이런 그랬으니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쉬어간들 어떠하리 청산리 벽계수야 푸른 산 속에 푸르고 맑은 신의 물을 말하는 거지. 신의 물아 물이 이제 수의감을 자랑 말하는데 언더에 그 세고 뭐 그 색이나 헤아린 그런 거에 크기나 뭐 이런 양을 말아 자랑 마라 그런 거예요.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을 넓고 푸른 바다 창해는 바다를 말하는 거야. 넓고 푸른 바다를 청산리 요거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자 시작. 청산리 덮게 수이 가물 자라
청산리 벽계 수야 수이가 물 자랑 마라. 예, 38855예요 초장에. 그 다음에 일도 창에 하면 삼박팔박 다시 오기 팔바 어려라. 오바 오 오바 명월이 오바 만공산 하니 팔바 수여간들 팔바 어떠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시작. 청산리 벽계